보험 왜 전설이 되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르 뿅. 일단은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에요. 타사도 있는데 왜 지사가 좋냐면 보장이 매우 폭넓고요. 폭넓고 큰 수술비 쪽으로 보장이 되고요. 자, 여기 볼까요? DB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치해, 요실금, 재앙절개, 요로결석 그리고 동일 질병 보장횟수가 매회 보장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메리츠나 현대나 뭐 다른 모든 보험사들은 질병 수술비에서 생보약관, 치해, 요실금, 재앙절개, 요로결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쉽게도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종수수비가 가입금액 일단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뭐 메리츠도 2,000이에요. 하지만 타사는 1,000만원 여기 좀 단점이고요. 비급여 보장도 가능해요. 하지만 타사는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수수비 18종 9종보다는 1호종 수수비로 옛날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N대 수수비예요. 다빈도 범위가 69대나 되기 때문에 타사의 64대나 58대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고요. 가입 금액 또한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타사보다는 현처히 큰 우위에 놓여있다. 자, 그 보험료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전에 보장은 더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 보장 기준인데요. 가격은 더 싸요. 가격이 더 싸는 게 뭐냐면 질병수술비가 일단은 타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종수술비 역시 매우 매우 저렴하다. 거의 종수술비는 타사에 대비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엔대 수술비도 타사 대비 그도 2-3천원, 3-4천원 정도 저렴한데 이 모든 걸 모아서 구성을 해보니까 17,920원 타사에 대비 거의 만 몇천원에서 거의 2배 이상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D사의 수수비는 질병, 종, 엔대 수수비 모두 다 정말로 고루 갖춰진 정말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4월달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먼저 볼게요.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이 1,000만원인데요. 일단은 손해율이 4, 5종이 매우 저렴해요. 7%, 1%.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사는 4종 같은 경우 1% 좀 적지만 5종이 7% 매우 비싸요. 보험료 또한 역시 비싸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KB손해보험도 1%, 9%. 5종 같은 경우가 9% 손해율이. 그래서 20년간 납입하면 520만원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5종 같은 기준으로는 총 보험료가 거의 39만원 정도 그리고 DB가 34만원 정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부분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1호종 수술비예요. 그래서 일단은 KB와 현대 DB 수술비의 최강자 빅3 회사들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1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역시 DB가 좀 더 저렴하죠. 어차피 뭐 1,000원 미만이니까 이건 큰 차이가 안 나지만 2종 기준으로도 역시 DB가 저렴하다. 3종 기준으로도 역시 저렴하다. 4종은 DB가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지 타사보다 3배 이상 비싼 게 나와 있어요. KB는 11,900원, 현대해상은 1,400원, DB손해보험은 5,200원. 하지만 5종 기준으로 봐보세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기준인데 KB는 21,000원, 현대해상은 16,000원, 하지만 DB손해보험은 1,400원으로 타사 대비 거의 15배 정도 보험료가 매우 현저히 저렴하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5종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5종 기준으로 저렴한 회사로 DB로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보험료 합계를 보면 KB는 34,000원, 그리고 지금 현대해상은 28,000원, DB는 14,000원이다 보니까 현대해상의 거의 2배 정도 현대해상이 비싸고요. KB랑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일단은 KB가 비싸고 3분의 1 수준으로 DB손해보험이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차사님 미리 준비하고 가입하려고요. 네, 건강검진 시즌 돌아와서
저 보호망이 이전에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시즌 때 일단은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부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D사, N사, H사 혼합성인데요. 요 세 개로 같이 가입하면 일단은 보험료가 11만 원 정도 나와요. 물론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어요. 그래서 D사, N사, H사로 가입을 하시면 네, 보장 내용이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 네. 자, 여기 볼게요. D사는 지금 29,000원, 그리고 N사는 47,000원, 8% 한정균 돼서, 그리고 H사는 34,000원이에요.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일종일 때 20만원, 50만원, 80만원 요렇게 보장이 되고요. 옆에는 이 세 개 모아서 넣어드린 거예요.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업계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종이 260만원이에요.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2종에서 26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에서 100만원 합이 36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이나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면책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입하고 다음주에 건강검진 받았다가 내가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했는데 용종을 제거했다 그러면 36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 용종시에 360만원 혹은 그 위내시경 했을 때 뭐 360만원 만약에 둘 다 용종 제거했다 보험회사에서는 뭐 한 부위로 봐서 한 번밖에 지급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보험사에서 얘기한 멍멍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일단 360만원이니까 위내시경 때 용종 제거하면 360만원 그리고 대장 용종 제거했다 360만원 합이 72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10만원 내고 720만원이며 772배의 수익률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 감액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세 군데를 가입을 하시든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뭐 D사랑 N사를 가입하시든 D사랑 H사를 가입하시든 보험료 납입 여력에 맞춰서 11만원 정도 40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험왕이 플랜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고 가입을 하셔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